에베소서를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받아왔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면 good 뉴스가 있는 반면에 bad 뉴스도 있는 것 같아요. Which one do you want to hear first? Good or bad? Good 뉴스 먼저 듣기 원하세요? Bad 뉴스 먼저 듣기 원하세요? 그럼 예, bad부터가 맞죠. 왜냐하면 good 듣고 나중에 김 새는 것보다 김 새고 나중에 기분 좋은 게 좋으니까 bad 뉴스부터 말씀드릴게요. 밴 뉴스가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 전쟁을 해야 되네요. 씨름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했고 또 전쟁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전쟁이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정말 밴 뉴스는 상대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여기 말씀 보시니까 우위의 씨름은 12절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처럼 육신을 입은 그런 적이 아니다. 어떤 적이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씨름과 전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영들 표현하면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룰러다, 통치자다, 그 다음에 권세자다, 어쏘리티들이다, 주관자다, 파워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굉장히 파워풀한 어떤 영물을 우리가 상대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밴뉴스죠. 밴뉴스죠. 얼마나 이 존재가 파워풀합니까? 잘 보이지 않는데 성경에 나온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이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만드신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 말씀 버리고 어떻게 하게 했어요? 사망에 이르게 한 거예요. 파워풀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대신에 사망을 살게 하는 파워풀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적을 상대로 해서 너희가 싸워야 된다.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 소망을, 천국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보장받고 지금 이 땅에서 웨이팅 피플로 살아가는 백성이다. 그게 에베소서에서 주신 메시지였거든요. 그런데 그 천국 소망을 받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우리가 waiting people, 기다림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물들과 싸워야 하는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파워풀한 어떤 그런 존재들과 싸워야 된다. 왜? 이 존재들이 아담과 하와 속에서만 역사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으니까 이 존재는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은 존재는 아닙니다. 예, 우리 에베소서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2장 1절 한번 볼까요? 예,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화면 준비했으니까 한번 화면 열어주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영이 어떤 영이에요?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에 우리를 끌고 댕기면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영인데 그 영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이거 유태인 바울이 자기 자신과 자기 동족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즉 허물과 죄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약한 영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삶을 추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중심이 돼서 우리가 주인이 돼서 살게 하는 그 영이에요. 구체적으로 이 영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까?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는
한 가지 장면 또 생각해 볼까요? 왜?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마태복음 묵상하면서 일일이 묵상운동 하시는 분들은 살펴보았잖아요.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의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 축복하세요. 참 잘났다. 그렇지만 네가 이거 알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야. 축복하시고 이 초대 공동체가 말이죠. 멋진 스타트를 하는데 그 기사가 나오자마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죠? 이제 자기의 정체성, 즉 복음의 핵심을 제자들이 알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가 오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며칠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사실을 비로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의협심 많고 의리가 많은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죠. 존경하는 마음이죠. 위하는 마음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무슨 섭섭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왜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내가 못하게 할 겁니다. 멋진 말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요 간사하게 우리를 농락해요. 우리 영혼에 주로 많이 하나님 생각 아닌 비진리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역사해요. 아담과 하와 속에서도 그렇게 역사했고 베드로 속에서도 그렇게 역사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마귀의 스킴 계획을 얘기하면서 간계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간사한 계획들이다. 귀신이 출몰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 엑소시스트 보는 때 뭐 영화처럼 갑자기 뭐 개복 거품 풀고 나타나고 뭐 내가 네 옛날에 뭐 자살한 네 애미다 뭐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그럼 뭐 쉽게 아는 거죠. 정체성을 드러냈으니까 그럼 관계할 것도 없죠. 주로 어떻게 나타나요? 말씀의 씨앗으로 아주 근사하게 속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타협해라. 그러면 영광을 줄게.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냐? 밥도 먹어야 되지 않겠어? 말씀의 씨앗으로 항상 비진리의 씨앗을 우리 영혼 속에 심게 해서 우리가 그걸 묵상해서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쭉 읽어나가고 있으니까요. 에베소서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웨이팅 피플로 하나님 천국 소망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가지신 창조 계획이었어요. 예수를 통해서 민족, 남녀, 사회적 직분 이걸 초월한 한 사회 우주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는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은혜로 백성되어 살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 백성들이 그 계획,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추구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켰기 때문에 분리 라는 의미의 거룩함, 다름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게 하셨으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 게 에베소서의 메시지예요. 예.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우리를 사단이 멸망하게 하는 그 전략, 그 계획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예, 하나님 은혜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한 진리를 자꾸만 비진리인 것처럼 공격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분열과 다툼과
대결 속에 가도록 우리 안에서 삐죽고 들어와서 조장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의 거룩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버리고 경건함을 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도록 아주 간사한 계획으로 우리에게 접근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거예요? 예, 겸손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온유로 우리가 하나 되면 힘쓰게 해야 되는데 난폭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친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데 오래 폭발하게 하는 거예요. 용납해야 되는데 판단하고 정죄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나 중심적으로 이기심을 가지고 살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깨야 되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핵가족 속에서도요,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 내 아내, 내 남편에게 개고픔 풀면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 속에 내 배우자를 향한, 내 남편을 향한, 내 아내를 향한 정죄하는 마음, 분냄, 폭발, 교만함, 이것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두 사람의 관계를 깨쳐서 분열하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기도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간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간계. 그런 거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 우리 마음의 욕심에 따라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바 어떤 것들입니까? 분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악독한 마음 뽑는 거예요. 떠드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노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음행, 모든 더러운 거, 탐심, 이런 작은 한 번만의 유혹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 후에 복음을 공격할 거예요. 봐라, 아무것도 아니지. 사탄의 관계입니다. 사탄의 관계. 밴 뉴스죠. 그런데 이 간사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노리는 엄청난 파워풀한 그런 존재가 우리와 대결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주위를 배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밴 뉴스. 근데 굿뉴스가 있어요. 굿뉴스는 뭐예요? 아, 싸움을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네요. 왜? 우린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어디 있어요? 주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으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너희가 지금 싸우는 거는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 안에서, 뭐 주님 군대 대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와 함께하는 싸움이다. 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게 하나님의 소유격인데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혀주실 테니까 그 옷을 입고 그 은혜 가운데서 강력하여져서 능히 마귀를 대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싸움은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이미 대승은 거둔 거예요. 사탄의 머리는 상함, 이미 그 D-Day, Decisive Day에 사탄은 그 총기와 그 스팅, 쏘는 독을 잊어버렸어요. 예수에게 맞아서. 지금은 국제전만 남은 거예요. 우린 그리고 예수와 함께 싸우는 거예요. 예수의 군대로. 아마 이 글을 쓰시면서 바울 선생님은 자기를 쇠사슬에 묶어서 지금 감시하는 로마 병정을 보시면서 쓰신 것 같아요. 왜?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메인 사신이 된 것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지키는 거예요. 로마 정부의 권위를 부여받아서 멋진 투구를 쓰고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멋진 신발을 신고 자기 자신을 잘 보호한 로마 군사에게 보면서 영감을 봐서 바울이 쓰시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 맞아. 우리도 저렇게 저런 군사야. 예수의 군사야, 근데.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자기를 꾸민 모든 수비 공공용 무기를 생각하면서 말씀 하나하나 적으세요. 뭐라고 적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온전하게 로마 병사 이렇게 보면서 무장한 그 모든 그 병기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적으셨어요. 복습해볼까요? 어떻게? 처음에는 뭐?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는 의의 호심경, 심장을 방어하는 흉패,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완전히 가려졌죠. 이게 각각 무슨 뜻일까? 예,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존경하는 우리 신학자들 가운데 이 부분을 가지고 엄청나게 긴 책을 쓰신 분들이 계세요. 예. 어떤 분은 이 여자 가지고 믿음의 흉패가 뭔지 얼마야? 의의 흉패가 뭔가? 진리의 띠가 뭔가? 예. 한 1500페이지 이렇게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예. 그 중에 한 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기도 해요. 예. 두 분 하나 한 분이 게럴인가 그런데 또 한 분이 하나하나 의미를 다는 관심 있는 분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냥 우리 성도들의 일반적인 삶의 관점에서 이 말의 의미를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진리. 그러면 생각나는 말씀이 뭐죠? 성경에서 진리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성경에 또 진리라는 의미가 있다면 어떤 의미예요? 성경이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의는요, 성경에서 의의 흉패 그랬는데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이거 뭐 붙이라는 건가요? 아닐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한 의는 어떤 의예요? 예수님의 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의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흉패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의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 복음에 관한 거네요. 왼손엔 믿음, 믿음은 뭐죠? 믿음의 대상은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어디서 얻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얻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서 얻는다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세요. 오른손에는 뭐예요?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거 따로따로 생각할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관점에서는 고민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의의 흉패를 제대로 붙이고 있나? 이건 다 있는데 구원의 투구는 있나? 너무 고민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다 뭐에 관한 거예요? 복음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관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될 건 뭐예요? 말씀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말씀에 서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 읽고 연구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되는. 다 말씀에 관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베레아에 있는 성도처럼 신사적으로 말씀을 생각해보고 살려고 몸부림치면 내 머리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흉패가 내 가슴에 붙여지게 돼 있어요. 진리로 언제든지 싸울 수 있게 준비가 돼 있어요. 전도할 수 있는 평화의 신이 내 신발에 신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말씀을 사랑할 때예요. 저는 지난 주일에 저 우리 교사 특별주인이기도 했지만 저는 10시 반부터 11시 30분 정도에 대충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데 어떤 한 성도님이 약속이 있어서 일부 예배 드리시고 10시, 11시 한 15분에 가셨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예, 아카페 센터에 가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 촌으로 나누어서 우리 90여 촌이 있는데 테이블이 이렇게 둥그랗게 성경 말씀 이렇게 진지하게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보게 됐어요. 그 시간 저는 항상 다른 사역이 있기 때문에 못하다가 책관 벽에 대해서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벅차올라요. 벅차올라요. 제 가슴이 정말 벅차올랐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사적으로 상고하고 그 말씀의 뜻을 서로 나누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님들 모습 보니까 정말 벅차올라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진리가, 의가, 구원의 확신이 담대한 전도가 우리 삶에서 열매로 맺어지게 되기 때문에요. 말씀과 관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시고 여러분 이쯤에서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말이죠, 이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데 비해서 지금 영적 전쟁의 상대인 사단, 마귀 얘들에 대해서 별로 말씀이 많지 않으세요. 실질적으로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면 그렇게 많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데 이 사탄이 도무지 왜 있는 건지, 누가 만들었는지, 정체성이 뭔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정체성의 관점에서 보면 보세요, 최소한도 이 사탄은 그리고 악한 영들은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우리 사람을 만들기 전에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뭔가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늘에.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어떤 무리가 있었고 이 무리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뭔가 something had happened.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만큼만 할 수 있게 말씀해 주신 성경이 두 구절 있어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거 말고는 정체성에 대해서 별로 말씀 안 하세요. 첫 번째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인데 화면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예,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별, 천사들의 상징인데요. 암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사탄의 정체를 여기서 이렇게 밝힌다. 그렇게 교회가 생각하고 있어요. 하늘의 천사 중에
다른 천사보다 내가 높아져야지, 하나님처럼 높아져야지 하는 악한 교만한 마음을 품은 어떤 천사가 타락해서 주님께 배역하고 결국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유다서 한번 열어보세요. 유다서는 1장밖에 없는데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거 외에 계시록에 보면 정말 난해한 어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났던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 뭐 사탄이 땅으로 쫓겨났다기도 하고. 이런 말씀에 성경이 이 사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제 오히려 성경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건 뭐예요?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올바로 서고 강하게 서는 거. 이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대상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밝히시고 왜 얘네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로 이 땅에 내려와서 지금 공중에 권세 잡은 자로 권세를 부리는지 왜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성경이 그 얘기를 많이 밝히지 않고 계세요. 저는 제 경험이 있어서 그냥 제 경험으로 저의 견해를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믿음의 세계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을 때에 영적인 일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성령님 믿고 성령의 역사하시면 믿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강하게 역사하세요. 그게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에요. 예, 믿음이 영적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악한 세력, 마귀, 귀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많이 상고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악의 세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기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불어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말씀 많이 안 하셨다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저희 경험이에요. 저는 전도사 시절 이 귀신 쫓아내는 사역 이런 사역을 아주 많이 즐겼고 또 하는 교회에서 사역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귀신과 악한 영에 대한 정체, 영적 싸움에 대한 것만 열심히 연구하고 왓츠만 리등 위대한 영적 전쟁에 관한 그 신학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 속에 숨어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일에 열심히 낸 적이 있어요. 그 결과로 제가 경험한 게 뭔지 아세요? 예. 정말 악한 영들이 엄청나게 역사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성도님들이 말씀을 계속 들으시고 확실한 믿음이 생기셨거든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함이.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토대로 해서 악한 영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오히려 전쟁하고 쫓아내고 소리 지르면 지를수록 악한 영들은 점점점 우리 성도들에게 접근하고 삶을 컨트롤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그렇게 권면한 적이 없어요. 너는 악한 정체가 무엇인지 연구해라, 분별해라.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조사하고 묵상하고 연구해가지고 너희 당하지 않게 해라.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Fix your eyes upon Jesus. 너희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켜라.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봐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온전케 하시리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님을 바라보라 그랬지 사탄과 마귀에 관심 가지고 연구하라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 한국에도 그렇고 토론토에도 그렇고
이 사탄 마귀와 계속 이렇게 전쟁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출석하시는 분이나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희 교회들은 다 속은 교회다. 우리 교회 와봐라. 성도들 영혼 속에도 사탄이 들락날락한다. 귀신이 왔다 갔다 한다. 충만하다. 너희는 그걸 모르고 속고 살고 있는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교회는 그럴 거예요.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과 마귀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공부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확실한 악의 세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악한 영과 이 영계는요, 강잔 같은 거예요. 함부로 만지시면 안 돼요, 사실은요. 성경이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라. 뭐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전신갑주, 말씀을 통해서 입혀주시는 그 은혜로 강건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날아가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사역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따라 우리 성도들을 속에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이 나가는 것도 봤고, 싸움하자고 대결하자고 해서 싸움도 아니죠. 잽도 안 되는 것들이니까 나타나서 귀신을 쫓은 적이 있어요. 두려워하실 게 아니에요. 축사하실 때 사실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요. 왜? 이건 벌써 신분에서 차이가 난 거예요. 우린 누구예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예. 뭐 예수 이름으로 막 소리치지 않으셔도 돼요. 예.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 꼴값하고 있네. 그럼 나가요. 별것도 아닌 것들이거든요. 왜? 우린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예. 영적 전쟁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에 깊이 뿌리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킨다. 골고루 무장시켜주세요. 말씀과 우리의 깊은 관계할 때. 두 번째, 짧게 말씀드릴게요. 뭘 해라? 항상 기도에 힘써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 말씀이에요.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심이라. 예, 임플리시트하게 암시적으로 바울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건 뭐예요?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뭐 예. 중요한 포인트 뭐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기도가 뭐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고민하시는데, 우리 제자들도 고민했죠?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내 공동체 속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기도는 뭐예요? 예,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 끌어들이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초청하는 거예요. 인격자이신 주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저는 성경 중에 기도에 관해서 참 멋있는 고백이다 라고 소개할 수 있는 고백이 하나 있는데요, 신명기서에 있는 거예요. 신명기서는 어떤 책이죠?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죽게 됐어요. 차세대 출애굽들은 이제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가지 말아라, 넌 죽어라. 그래갖고 모압 광야에서 유언 같은 설교 세 편을 말씀하세요. 출애굽 2세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설교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설교 중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 너무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모세가 죽기 전에 신앙의 후배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하나님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얻는 복의 복.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뜻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내 삶 속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 어떠하세요? 가까이 내 삶에 관계하신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얻는 복이에요. 복. 예.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언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환경에 억눌림을 경험하게 하고 아프게 할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요.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가 싸우시는 싸움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쉬운 싸움이에요. 이긴 싸움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렇게 간단해요.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사단이 우리를 농락하고 도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나라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가까이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Waiting people,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쳐서 말씀과 기도로 늘 승리하시면서 대승 거두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국지전의 승리를 안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